변동이 와서 직장도 조금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운 시기입니다만은 조바심을 내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바심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비트코인에 손을 대신다거나 하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 갑진년 용띠의 음력 4월에서 6월 돼지띠 운세는 어떻습니까? 돼지띠 분들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할 자신도 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의 기회가 오는 것도 같지만 막상 내 손에 잡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마음만 조급하고 불안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정말 일복만 추구라고 마는 시기인 것도 같습니다. 음력 4월은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생겨 지출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 금전의 손실을 볼 운세입니다. 마음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부부, 연인, 가족 간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는 조바심과 불안함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거든요. 그러니 불명 다툼은 항상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지만 더욱더 감정의 소모가 되고 마음이 상하는 시기이니 조금 자제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83년생 계생 분들은 휴식을 좀 취하시라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내가 또 해야 할 일도 많다 보니 나를 조금 더 쉬게 해두지를 않다가 보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수 있으니 조금씩 쉬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일도 조금 부탁을 해가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음력 5월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내가 취업 준비나 뭐 직장의 준비나 승진의 준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예상치 못하게 다른 쪽으로 변화가 오는 시기거든요. 그럼 또 멘붕이 오고 아 이게 뭐지 하고 또 오는 시기인데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분명 지금보다는 한 2년 뒤에 미래를 바라보신다고 하면 지금의 선택이 아마 칭찬을 할 만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내가 처해진 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셔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서 이 변화를 가지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쪽으로 변화하실 것 같습니다. 음력 6월은 문서운, 재물운, 뭐 결혼의 운이나 또새 식구를 맞이할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들은요, 어느 날 뜻밖의 내게 금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준비해놨던 것이 내가 금전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뭐 변동이 와서 직장도 조금,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운 시기입니다만은, 조바심을 내면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바심 때문에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뭐 비트코인에 손을 대신다거나 하면 정말 망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오히려 침착하게 있는 데에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